안녕하세요. MC 땜빵입니다. 오늘은 밖에서 일을 보다가 미세먼지가 하도 심해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인천 영종, 영흥, 강화, 이계군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이렇게 뜨네요. 굉장히 몸에 안 좋죠? 이게 폐까지 들어가는 거. 눈에 안 보이니까 더 위험해요. 보이면 피할 텐데 안 보이니까 피하지 않습니다. 서울이나 뭐 경기가 안전한 건 아니에요. 영종, 영흥, 강화 여기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우리나라 전체, 적어도 수도권 전체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왜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이게 잘한 걸까요?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지도를 한번 볼까요? 노랗게 표시된 부분이 있죠? 이쪽은 미세먼지가 표시가 된게 아니에요. 이건 바람이 세기만 표시하는 거예요. 바람이 빠르게 흐르고 갈수록 노랗게 돼 있고, 바람이 없으면 파란색, 바람이 좀 있으면 하얀색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보시면 이 바람의 기원을 쭉 쫓아가 보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다가 바람이 어디서 나오냐? 아,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 중국 본토입니다. 아까는 이 바람의 기원이 여기였었어요. 여기에서 점점점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불지만 여기 오는 바람은 어제 그저께 출발한 바람이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걸 찾아보면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베이징 영역입니다. 베이징.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 베이징, 텐진, 이쪽에서 발원이 된 바람들이 이쪽으로 타고 빠르게 이동해서 서해안에 부딪힌 다음에 천천히 이동하면서 여기에 무수히 많은 미세먼지들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걸러진 깨끗한 바람들만 일본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부는 뭐 크게 영향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공교롭게 저는 미세먼지가 있을 때마다 이 지도를 펼쳐보는 편이에요. 그럼 대부분 중국에서 바람이 한국으로 향할 때 우리나라가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제일 심할 때가 17년도, 18년도, 19년도였어요. 근데 20년도, 21년도 되니까 굉장히 줄어들어요. 우리 코로나 시대였죠. 그 이유가 중국에서 공장 가동률이 확 떨어질 때였습니다. 경제 활동이 확 떨어질 때였어요. 그때는 우리가 굉장히 살기가 좋았죠. 2018년, 19년만 하더라도 외국으로 이민 가겠다. 그중에 가장 첫 번째가 정치가 아니라 환경이 나빠서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2019년 초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살짝 외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약간 친중 성향이었잖아요, 정부가.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중국발 미세먼지 원인을 좀 해결해 달라고 중국 측에 요청을 했던 거예요. 했는데 중국에서 딱 잡아뗍니다. 한국 미세먼지의 절반은 한국 책임이다. 한국에서 발생한 거니까 우리는 책임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진을 딱 내밀면서 북경 사진 이렇게 맑은데 서울 문제다. 서울에서 발생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결국 일본까지 끌어들여서 한중일 3국이 공동 연구를 하기로 했어요.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뭐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019년도 11월 21일 날 기사예요. 국내 초미세먼지 32%는 중국 영향이다. 한중일 첫 공동연구 결과 발표. 여기 내용을 보면, 한중일 3국 연구진은 2017년 대기질 모델 기법을 이용해서 한국, 중국, 일본 등 주요 도시의 초미세먼지의 발생 요인을 분석했다. 그리고 그 결과, 연평균 자체 발생 비중이 한국은 51%, 중국에서 발생된 건 91%, 일본 자체에서 발생한 건55% 나왔어요. 자,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중국의 대기오염 물질이 한국 3개 도시의 초미세먼지 유발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 32%였다. 자, 그럼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그 뒤로 우리나라는 중국에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찍소리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국민 행동 요령이라는 걸 발표하는데 거기에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타라는 메시지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 또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뭐 2.5톤 이상 디젤 트럭 운행하지 마라. 환경 유해 차량 뭐 이런 걸로 등록하고 운행을 자제시키고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해인가는 대중교통 비용을 출퇴근 시에 무료로 해줬어요. 서울의 지하철이 그랬던 것 같은데 두달 정도 하다 그만뒀대요. 하루에 50억씩 비용이 들어가서 뭐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대응이 옳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주황색 선은 전국 지자체가 한 거니까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가 연구를 했지만 2017년 자료를 가지고 했다고 하니까 여기 충북 자료예요. 충북은 중국 내륙인데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10번 정도 주의보가 발생을 했어요. 하루 정도가 경보가 발생했더라고요. 이 자료가 어떤 해석을 낳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일 정도 주의보하고 경보가 있을 때는 굉장히 미세먼지가 심한 거잖아요. 그 미세먼지가 심한 걸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미세먼지는 51%라고 했어요. 이거는 한국에서 발생되니까 자동차라든지 공장이라든지 365일 비슷하게 발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체량 51%를 365일로 나누면 1일 발생량은 0.14% 정도 되는 걸로 볼수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바람이 심한 날에만 발생합니다. 아주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11일 동안 전체 중국발에서 차지하는 32% 중에 절반 정도가 발생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해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미세먼지가 발생한 11일 동안은 1일 평균 1.4%에 해당하는 먼지가 중국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가 심한 날, 먼지의 구성을 보면 한국 발생은 0.14%, 중국 발생은 1.4%, 하루에 100% 구성비를 따져보면 중국 발생이 무려 91%, 한국 발생량이 9%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치예요. 제가 볼 때는 추정치긴 하지만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짜야지 된다는 거죠. 자, 대한민국 정부의 대책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되도록 야외 활동을 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그리고 자가용 이용을 자제시킵니다. 이거는 미세먼지 발생 억제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공장 같은 것도 가동을 좀 중지해라, 줄여라, 뭐 이런 권고안이 있을 정도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합니다. 자가용 타지 마세요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좋지 않은 시골은 대중교통을 더 집어넣어 주나요?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대전만 하더라도 지하철이 하나밖에 없고 대부분 버스로 대중교통이 돼 있는데 시외곽이 되거나 뭐 이런 경우는 배차 간격이 30분, 1시간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중교통을 굉장히 이용하기가 어렵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1시간 이상을,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저희 부여, 공주 뭐 이런 데는 더 심할 거고요. 배차 간격이 2시간, 뭐 3시간, 하루에 두 대밖에 없는 데도 있거든요.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대중교통이 굉장히 잘돼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MC 땜빵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가용 이용 자재로 미세먼지를 낮출 수 없다. 국내 발생량 10%를 줄여도 전체의 1%밖에 감소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느라 외부 공기에 더 노출될 게 뻔하고 결국은 국민 피해만 증가될 뿐이다. 자, 초미세먼지는요, 굉장히 나쁩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모래 이런 먼지가 아니에요. 폐 깊은 곳까지 침투하는 동안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낙스, 썩스, 중금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학 무기보다 더 나쁜 겁니다. 물론 밀도가 좀 낮아서 괜찮다고 할 수도 있지만 위험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정부 정책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야외 활동 자제 권고, 이건 당연합니다. 중고등학교, 대학교 휴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가용 이용을 오히려 권장하고 대신에 출퇴근 승차 공유를 적극 권장해서 야외에 노출되는 시간을 굉장히 줄여줘야 된다. 업무 밀집 지역이 있어요. 뭐 공단이라든지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는 공간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근무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임시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학교 같은 데 휴교를 하면 학교로 갔다 임시 주차장을 해줄 수 있잖아요. 갓길 주차도 임시 허용한다. 뭐 이런 것들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해결책인데요. 중국과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뭐 정치적인 갈등, 이념적인 갈등, 이건 차치하고 중국이나 우리나 같이 사는데 이웃으로서 서로 피해를 줄이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중국 스스로도 미세먼지를 낮추는 게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협의를 해서 해결될 때까지 협력한다. MC 땜빵이 보는 미세먼지 이야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MC 땜빵이었습니다.